네, 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벤츠 스프린터가 13년 만에 3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국내 출시한다고 해서 여기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와 있습니다. 벤츠 스프린터는 국내로 따지면 현대차 솔라티도 있고, 지난해 출시했죠. 르노 삼성의 마스터도 있고, 세미 보니 스타일의 승합 모델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좌측 터치 컨트롤 버튼을 이용 차량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100% 만족을 드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델이 공개되었는데요. 글로벌 공개는 작년 2월에 독일에서 했다고 하네요. 외관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LED 램프가 사용되었고요. 주간 주행 등도 있고 이게 코치빌드 형태로 제작을 하는 관계로 이 앞에 LED부터 밑에 범퍼 다 이게 다 따로따로 주문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앞에가 좀더 와이드한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얘는 화물용 모델이네요. 뒤쪽도 보시면 좀 많이 바뀌었죠. 이 램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꺼져 있는데 이렇게 LED가 들어오고, 뒤쪽은 오늘 화물용이라 차가 크긴 크네요, 꽤. 그리고 외관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가장 큰 특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안전 사양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거의 승용차 수준으로 코치빌드 형태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안은 진짜 넓긴 넓으네요. 여기 이제 화물을 실을 수도 있고, 의자를 놓으면 이제 사람을 승객을 이동시키는 데도 사용하고, 이걸 누르면 문이 이렇게 닫히고. 센터페시아의 이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새로 바뀐 거라고 하네요. 인테리어가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좀 승합 모델이지만 거의 승용에 가깝게 편의 사양도 많이 주어지고, 이런 터치식으로 핸들에 이제 이거는 약간 메르세데스 벤츠의 승용차 라인업에서도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사용되었네요. 보시면 승합차 모델답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이거 뭐야? 음성인식도 되네요. 이렇게 USB 충전기도 있고, 확실히 여기 컵도 넣을 수 있고, 얘는 아직 안 열리고, 이런 데도 그렇고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이 머리 위에도 그렇고, 후방 카메라도 있다고 아까 자료에는 써 있는데, 여기 계기판도 있고, 여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키는 이렇게 생겼네요. 벤츠가 만들면 승합차도 좀 다를까요? 여기 이제 다양하게 전시를 해놨네요. 요게 이제 의자가 안쪽에 이제 코치빌드 형태로 의자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2열, 3열, 4열까지. 네, 다 17, 6, 7, 8, 9, 10, 11, 12, 12인승까지 가요. 12, 13 정도 되겠는데. 그리고 요게 이제 보시면 아까 거는 흰색이었는데, 요번 거는
검정색 모델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롱 모델과 엑스트라 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길이가 좀 차이가 나죠. 축간거리는 4325, 총중량 무겁네요. 5톤. 엔진은 최고 출력 190마력 V6 디젤이죠. 그리고 최대 토크 440Nm, 3.0 디젤 엔진, 7단 변속기. 타이어는 205-75R 16C. 차가 길긴 그래. 롱과 엑스트라 롱의 차이가 이 정도 나네요. 1.5박스 차들은 디자인을 구현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또 좀 다른데. 이렇게도 시트를 구성할 수 있나 봐요. 두 쪽. 괜찮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어서 저기 좌석이 들어간 모델이 있는데 한번 실내를 살펴보면 어떨까. 이걸 보면 이렇게 범퍼가, 이것도 코치빌더 주문형이니까 범퍼가 차체와 범퍼 색깔을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투톤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또 그릴이 조금 다른 것 같고 뒤에서 승합용 모델도 뒷자리가 좀 여유가 있긴 하네요. 으이샤! 뒤에 타보면 이건 3열, 4열까지 3명을 탈 수 있는 촘촘히 많이 여기 헤드레스트도 다 있고 안전규정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요게 가격이 우리나라 이제 다임러 트럭에서 이 스프린터 모델을 수입해서 이제 코치빌더 형태로 이제 다시 국내에서 다시 소비자분들한테 까지 넘어가는 건데요. 가격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차 가격이 얼마래 이게? 가격 말 안 했어요. 기본 가격도? 네. 이게 그 B2B로. 그러니까. 컨버전 업체만 상대해가지고 가격. 그럼 기본 없는데. 깡통으로 들어오는 차 가격이 엄청나게. 업체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말 안 하나 봐요. 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의 상용 밴 3세대 스프린터 출시 현장에서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